문장대 도착했습니다. 야, 드디어 문장대 뷰포인트 마지막 뷰포인트에 올라왔습니다. 너무 추워서 지금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, 아, 이렇게 뒤에 보니까 저기 뒤에 신선대부터 이렇게 능선을 따라 저희가 온 길이 이렇게 보이는데, 문장대는 바위가 하늘 높이 치솟아 흰 구름과 맞닿은 듯한 절경을 이루고 있어 일명 문장대라고도 불리는데요. 문장대에 오르면 남쪽으로 신선대와 비로봉, 정상인 천왕봉이 보이고 북쪽으로 묘봉과 관음봉이 보여 가히 속리산의 절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최고의 장소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.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 빼놓지 말고 봐야 될 뷰포인트가 있어요. 바로 한반도예요. 예, 저기 한반도 모형이 보여요. 저 한반도 모형은 진짜 꼭 보고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. 이야, 이렇게 신기할 수가. 제대로 한반도 모형인데요. 한반도를 품은 문장대. 문장대에 오르면 한반도 지형 꼭 한번 보고 가세요. 예, 여기가 속리산 서북능선이에요. 저기 보이는 암벽들이 기가 막히죠? 저기 아래는 가을이고 지금 이 문장대 정상은 지금 겨울이에요. 이 속리산은 지금 두 가지 계절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에요. 여기 정상 위에서는 사철나무 빼고는 이파리가 하나도 안 보이는 게 벌써부터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겨울산 같아요. 아...